안녕하십니까. 홀스튜브 승마가 좋다. 한국마사의 승마단 감독 전재식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본운동을 하기 전에 보통은 우리는 롱앤딥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몸풀기 운동을 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승하실 때 누구나가 다 준비운동을 시키는데요. 제가 준비운동 시키는 방법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말을 타는데, 말을 훈련시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경속보부터 몸을 풀어야 되겠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경속보 하면서 고삐를 조금 길게 잡고 지금처럼 말이 경속보다 지가 목을 내리려고 하면은 주먹이 유기적으로 제가 앞으로 따라가면서 계속 양보를 해줍니다. 지금처럼요. 그러면서 리듬감은 계속 유지시키고요. 속보 리듬 계속 유지시키고 자꾸 저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말이 목을 조금 더 밑으로 내리는 거 지금처럼 지금 같은 동작을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한테요. 이때 박차가 너무 과하게 사용된다든가 아니면 말한테 조금이라도 흥분기가 있어서 텐스가 있다고 하면은 바람직하진 않고요. 지금처럼 말이 환경 적응도 잘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움직임이 유연한 움직임 또 유연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자, 지금도 말머리 자꾸 내리는데 그때도 역시 고삐 길게 잡고 제가 상체가 약간 고삐가 길어지는 것만큼 앞으로 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중심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점 양지에 유념하셔야 되고요. 자, 자꾸 주먹 앞으로 주면서 또 말한테 칭찬도 해주고요. 야, 너 목 잘했다. 막 목 잘 내렸어 하고 칭찬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같은 리듬, 같은 움직임 유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평보를 아주 한 20분, 25분가량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본 운동 하기 전에 몸풀기 운동을 고삐를 길게 잡고 롱앤딥 해준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각선으로도 반동 바꿔서 경속보 하고요. 자, 평보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본 운동 하기 전에 몸풀기 운동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긴 시간 하진 않습니다. 자, 속보에서 구보로 이행할 것이고요. 자, 이제 바로 구보로 몸풀기 운동 영상이 이어집니다. 자, 이때 구보로 말이 몸풀기 운동을 지금은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구보로 몸풀기 할 때 조금 활발한 구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삐가 말이 수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수축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구보를 하게 되면 속보로 자동 이행을 하게 되니까는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고삐를 길게 잡고 수축이 작을 때는 조금 더 활발한 구보를 하시는 것이 말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고삐는 길어졌지만은 말이 낭산이가 조금은 수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축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속보로 이행되기가 십상이죠. 지금은 좋은 모습이고요. 지금처럼 조금 더 활발한 구보로 몸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곱비는 속보에서 마찬가지로 곱비는 짧아지지 않고요. 말머리는 내리려고 하지만 강제적으로 그렇게 내리는 모습보다는 말이 스스로 내려가게끔 곱비를 길게 잡고 있습니다. 자, 경속보로 해서 방향을 바꿨고요. 지금도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뭐 뒷발찬 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좋고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서 칭찬 한번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곱비 길게 잡고 정확히 힙 앉아서 지금 뭐 쉽게 구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 기자와 박찬은 말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몸풀기 운동을 하는데 지금 놀란 거는 저쪽에 지금 고양이가 길냥이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비닐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발로 이렇게 뜯어갖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약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선상에선 조금 더 활발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곱비는 과히 너무 세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 운동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결코 길지 않은 시간 준비 운동을 하고 마지막에 칭찬해주고 훈련을 마칩니다.